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투혼을 발휘하면서 놀라운 무승부를 거두었고, 대한민국과 토트넘 아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의 엄청난 활약을 통해 팀의 무승부를 이끌어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런 엄청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역시나 동료 선수들에 대한 칭찬만을 남기면서 주장으로서 태도를 보였고,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에 대해 많은 팬들이 깊이 탄복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3대3 무승부를 거둬냈었는데요. 토트넘에게 이번 경기는 사실 토트넘 팬들조차도 승리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대참사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애초에 우려가 정말 많은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맨체스터 시티를 그것도 원정에서 상대하는 굉장히 힘든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투혼을 토트넘 선수들이 불살랐고, 맨체스터 시티와 계속해서 골 폭격을 주고받은 끝에 3대3 무승부를 거두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아스퍼의 경기력이 정말 놀라웠던 부분은 맨체스터 시티에게 계속해서 경기 리드를 빼앗겼음에도 어떻게든 승리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려 두 번이나 동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 아스퍼 선수들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칭찬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 또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토트넘 아스퍼 선수들의 활약을 칭찬했고, 자신이 맨 오브 더 매치로 뽑힐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손흥민 선수는 동료 선수들을 지켜 세우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토트넘의 골잡이 손흥민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다. 그것이 내가 선수들에게 말한 것이다. 난 선수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갖자고 말했다. 분명히 맨체스터 시티는 거대하고 거대한 팀이고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이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90분 경기 종료 시점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결과를 냈다. 자책골을 내주기 전에 자신의 팀을 앞서게 한 것에 대해 그게 축구다. 가끔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반응할 수 없었다. 여전히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득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마지막 동점골에 대해 선수들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브래넌 존슨의 눈부신 활약, 그는 박스 안으로 믿을 수 없는 크로스를 올렸고, 대안은 분명히 평소에 헤더 득점을 하지 않지만 자랑스러운 득점에 성공했다. 이번 경기에서 따낸 승점은 시즌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팀과 선수들의 자신감에 엄청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따낸 승점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인터뷰를 남겼고, 맨체스터 시티는 거대하고 위대한 팀이지만 토트넘 아스퍼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주장으로서 동료 선수들에게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공을 돌렸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될 만큼 이번 경기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이지만, 역시 손흥민 선수는 특유의 겸손함과 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활약보다는 동료 선수들에 대해 그 활약을 칭찬하는 인터뷰를 남기는 모습이 정말 참된 리더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2대2 상황에서 2대3으로 상황이 악화됐던 그릴리시 선수의 후반 마판 득점에 결정적 실책을 저지른 비수마 선수에게 경기가 끝난 뒤 찾아갔고, 풀이 죽어있는 비수마 선수를 쓰담쓰담 하면서 위로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제 막 경기가 끝나서 정신도 없는 상황에서 동료 선수들의 멘탈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케어를 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은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리더다운 모습에 대해 깊이 탄복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소니는 오늘 믿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정말 몇 년 동안 맨체스터 시티를 괴롭혀왔다. 이브 비수마의 몸짓은 그가 신경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고유리스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팬이자 서포터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수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수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항상 비판할 필요는 없다. 우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우리의 서포트가 욕설과 비난보다 비수마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힘든 밤이지만 비수마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야.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풀이 죽은 비수마 선수를 응원하면서 비수마 선수를 위로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선수로서도 최고였고 주장으로서도 최고였던 왜 이 선수가 토트넘 아스퍼의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지, 실력 면에서나 리더십 면에서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경기였고, 앞으로도 캡틴 손흥민 선수의 좋은 활약과 리더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